이처럼 얼음 샤워가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 어제와 오늘은 무더위 속에 부산 지역 해수욕장엔 30만 명이 몰리면서 모처럼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나 올여름은 부산 지역 해수욕장 관광에 있어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주말마다 비가 오는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부산 지역은 주말마다 비가 내리고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높은 파도와 흐린 날씨로 해수욕장들은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폐 목재까지 해운대 해변을 덮었습니다. 광안리 해변은 죽은 쥐떼에 이어 녹조로 파랗게 물들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산 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발길은 뚝 끊어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 이달 21일까지 해운대 등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을 찾은 사람은 모두 2,500여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0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계속 주말마다 그랬잖아요. 바람 불었다가 뭐 하판대 내려왔다가 작년에 3분의 1, 많아봤자 3분의 2. 철없는 장마와 태풍 등이 올여름 한해 관광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최대라고 자랑하는 부산 여름 관광의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이른바 천수답 해수욕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입장에선 모처럼 휴가를 내 찾아온 바다지만 날씨가 흐리면 다시 짐을 싸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다라는 자연 환경을 제외하면 보고 즐길 거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 여기 주변에 쇼핑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영화 보고 레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 여름 관광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와 해변이라는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다양한 즐길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계절 문화와 관광이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늘만 바라봐야 했던 올여름 부산의 해수욕장들, 드러난 문제점들을 교훈 삼아 부산의 해변을 사계절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KNN 송준우입니다.